야인입니다. 스타 유닛들로 하스스톤 전장을 하는 스타 선수집. 이번엔 기계 감염을 제대로 써본 한판인데요. 기계 감염이 아포칼립스크 때문에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써도 엄청 좋네요. 이게 기계 감염? 자 그럼 스타 선수집 전투 출발! 아 뮤탈리크 저그 땡기는데 기계 감염 오랜만에 한번 노려볼까요? 기계 감염 아포칼립스크 대 조금 땡기죠? 기계 감염 한번 노려보자. 저그 카드를 발견할 수 있는 뮤탈리스크입니다. 기계 감염 솔직히 빌드업하기가 별로 좋진 않아가지고 쓰기 어려운데 그래도 좀 로망이니까 좀 재미가 있죠. 요렇게 되면 일단은 뭐가 좋을까? 솔직히 쓸만한 거는 뭐 어떤 걸 써도 사실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저 군단의 선봉대 들어가도 되고 바퀴 부대를 들어가도 돼요. 능력을 써도 되고 이거는 진이 그냥 얘 레디하고 레디하자. 조직 재생을 해가지고 광물 2로 이제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군단의 선봉대 잡겠습니다. 초반에 이기면서 갈 생각을 좀 했어요. 군단의 선봉대가 초반에 이길만 하니까 심연의 감시자 정도 아니면 거의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 결국에는 만약에 기계 감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카드를 팔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지형군수한 참고로 집니다. 제가 생각해봤더니 예 맹독충이 이상하게 박아버려가지고 항상 졌어. 레벨업 지금 하고요. 레디하고 이제 선수집 단계마다 한 번이라서 기본적으로 다음에 쓰면은 2레벨 카드 이하로 보였는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한 번 쓰고 나면 끝이다. 1단계는 그냥 날려버린 거고 어차피 카드가 있으니까 다음에 영능 써가지고 구도 만들어서 가볼게요. 결국에는 제가 일부러 고치를 안 잡은 거는 고치 같은 경우는 팔아서 밸류를 어느 정도 나중 후반을 위해서는 좀 좋지만 그 파는 할 수 있는 게 초반에 이기기 힘들거라가지고 일부러 안 챙겼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맹독충이로 싸우는 게 너무 별로라서 질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못 싸워? 아니 개 못 싸우네 진짜 씨. 맹독충한테 스킬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터져버렸네. 왜 우리 팀이 이렇게 못 싸울까? 뭐야? 영광전사랑 이렇게 나왔다. 원시 히드라리스크 조금 좋진 않네. 그나마 원시 히드라리스크 넣으면서 이길 거면 영광전사. 근데 나중에 밸류를 생각해보면 원시 히드라리스크 조금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원시 히드라리스크 여기 능부터 쓰고 부하는 잠복 히드라리스크 부하는 바퀴. 이거는 부하는 바퀴 넣으면은 부하되고 잠복 히드라리스크는 고치를 만든다. 장관 고민입니다. 이건 이렇게 들어가겠다. 원시 히드라리스크 들어가고 여기다가 잠복 히드라리스크 넣으면서 할게요. 레디하고 나중에 팔면 원시 히드라리스크 얘가 오른쪽 카드에 원시 히드라리스크 넣어가지고 밸류 뻥튀기가 가능하거든요. 고치에다가 해주면 그래가지고 요렇게 일단 해줬습니다. 지금 세기도 세고 이번에 그냥 해병만 많은 거면 이길만한데 일단 뮤탈리스크는 저그 빌더 무조건 해야 되는 캐릭이라 저그만? 그쵸? 저그만 가야 되는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어요. 아이씨 뭐야 왜 이렇게 몸을 잘해가지고 이걸 지나? 허허 아니 이거 한 번을 못 이겨? 초반에 좀 세게 가져갔는데 한 번을 못 이기네? 자 보면 영능 못 쓰죠? 딱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였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업을 해서 이렇게 고치 또 잡아준 게 지금 레벨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팔아가지고 이거 고치해주고 그 다음에 영능 쓰면 또 하나 잡을 수 있거든요. 요거 괜찮죠? 근데 잔혹한 야수다. 바퀴 부대를 괴멸중으로 바꾼다. 조금 별로긴 한데? 그나마 잔혹한 야수가 낫긴 할 텐데 요렇게 일단 가보죠. 빠른 레벨업이 가능한 게 뮤탈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구도가 좋진 않았다. 팔면 일단은 팔면은 산란해서 고치 카드에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 친구도 지금 팔면은 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고치가 있는 쪽으로 일단 팔지 말고
고치는 나중에 부화해서 양쪽에 저그카드가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은 부화하지 않고 최대한 후반까지 좀 끌고 가봐야겠네. 기계 감염 안 될 것 같은데? 3레벨에 원래 기계 감염 나오길 기대하면서 봤던 건데 이러면은 조금 애매해요. 많이 분단 선봉대는 그냥 나중에 팔면 될 것 같고 빠른 레벨업으로 선점해보는 것도 생각해봐야겠다. 근데 울트라니까 지금 타이밍이 엄청 세거든요. 방어력도 높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기죠.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야 좀 이기나요? 좀 킹받네. 초반에 군단 성공대 집은 이유가 없어서 좀 열받아요. 야 이거 왜 이래 카드. 아니 뭐 저걸 이렇게 안 주나? 롤 좀 돌려볼게요. 아 나왔다 기간. 라운드 종료 시 감염된 벤시드를 부활시킨다. 전투력이 3600 이상인 고치가 아닌 저 카드가 판매될 때 이 카드는 아포칼립스 한기를 얻는다. 이 감염이 나왔습니다. 일단 요러면은 이제 팔아가지고 군단이 살아난다. 유터를 들어가고 기계감염 해가지고 그냥 서로 기계감염 세지게 해야겠다. 롤 한 번만 더 돌리고 오문사냥꾼 락 잡아놓고 기계감염 업그레이드 한번 해줄게요. 가시움 강화껍질 생체윤이 독성진화? 독성진화 안 하고 일단은 부화시키는 것도 그냥 감염된 맨시를 부화시키기 때문에 맨시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얘도 부화시키니까 이쪽으로 엄청 늘어나죠. 감염된 매치만 쌓여도 세기 때문에 성장은 쭉쭉쭉 할 수 있겠어. 다음에 레벨업 깎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중요한 거는 고밸류 카드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고밸류 카드 어떻게 아포칼립스를 늘릴 건지 생각해봐야 되고 아포칼립스 결국엔 늘려야 되니까 고밸류 카드 생각하면 되고 이 감염된 매치 같은 경우가 많이 세거든요. 많이 써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 되게 쓰죠. 그래가지고 물량이 많이 쌓이면은 거의 지상 어느 정도 다 잡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공중 공격은 못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좋고요. 얘 같은 경우 정수 개수만큼 원시드렉스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끌고 갈 수는 있는데 조금 애매해. 그냥 레벨업을 지금 올린 다음에 여기서 영능을 쓰고 직님이 판매했던 인접한 저그 카드가 전투력 가장 낮은 한기를 그 카드에서 전출 가능 높은 비용률으로 바꾼다. 군단 여왕은 스탈란 해가지고 히드라스크랑 바퀴를 넣어주는 거죠. 둘 다 괜찮거든요. 둘 다 괜찮은데 뭘로 가는 게 맞나 잠깐 고민하고 있고요. 살란하는 게 어쨌든 나중에 필요해가지고 이거 넣자. 군단의 선봉대 팔고 군단 여왕 하나 들어간 다음에 사실 락 잡아서 보문사냥꾼 저기 하고 다음에 보문사냥꾼 넣어서 눌려가지고 찾아봅시다. 원시히드라스크는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얘 참고로 얘 팔 때는 안 되거든요. 저그만 되는 거라서 그거 좀 기억하면서 하면 될 거예요. 업그레이드 나중에 한번 더 해줄 거고 밸류를 양쪽으로 받으면서 갈 거니까 5레벨이나 4레벨 부화장? 그 정도만 찾아가지고 저기 밸류 넘겨주면서 세지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부화장도 지금 나오면 좋구나 생각해보니까 벤시를 엄청나게 불릴 수가 있어가지고 부화장도 좋겠네요. 이게 아포칼리스크를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아포칼리스크는 가면 그냥 하는 거지 아포칼립스크 너무 하겠다고 아포칼립스 카드 다 팔면서 가면 안 됩니다. 네, 해봤는데 그게 좀 너무 안 좋더라고. 결국에는 아포칼립스크를 곁들여준다. 아포칼립스크만 보는 게 아니고 곁들여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일단은 보물사냥꾼 넣고요 발견각 봅시다. 한번 찌꺼먼 안에 밸류 챙기는 건 좋아서 나쁘진 않는데 타락기랑 이제 공중을 잡아주긴 좋거든요. 나쁘지 않은 카드지만 그래도 조금 애매하다. 아 괜찮겠다. 1600에 이쪽 양쪽으로 들어가고 찌꺼만 하나 팔 아포칼립스 카드 넣어주는 거 생각해봐야겠다. 얘 들어간 다음에 찌꺼만 하나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얘 팔면 되거든요. 얘 팔아주고 몇 번 돌려야 돼. 한 번 두 번 오 요거까지 나왔어요. 기감까지 나왔어. 미쳤어요 지금. 황금각 바로 나오지 이러면?
이제 이 고치 카드가 양쪽으로 부화해가지고 세질 거예요. 보물 사냥꾼도 나왔고 자칫령 영해군은 쓸 수는 없고 일단은 이 황금각 보면 황금 업그레이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황금 업그레이드 보고 정합시다. 어떻게 할지. 보물 사냥꾼 나왔다. 오발바도 되겠는데 이거 황금 먼저 본 다음에 레벨업 치고 보물 사냥꾼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네요. 부하는 양쪽에 저그 카드가 있으면 그쪽으로 감염 데미지를 넣는 거죠. 군단이 살아난다. 9048. 아포칼리스크는 기본적으로 태양의 은혜랑 업그레이드가 좀 호식 이런 거 있죠. 체력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습니다. 나중에 일단은 상황 본 다음에 어떤 황금 업그레이드 어떤 게 나올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지게로봇 저그 꽤잘 컸네. 다행히 근데 대공 이슈 나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염 데미지가 저 워낙에 지금 많기 때문에 요걸로 이겼어요. 다음에 황금 군단이 살아난다. 먼저 황금. 아 레벨업하고 황금 봐도 되는데 자가라가 나올 확률은 근데 낮은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황금 레벨업하고 황금. 대구축 미쳤죠. 이 카드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면 죽지 않고 천천히 50만큼 체력 회복한다. 나쁘지 않고요. 너무 좋고요. 얘 같은 게 이제 팔면은 기가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팔고 돈을 봐야 돼가지고 아 팔고 영능 쓰면 되겠다. 팔 아포칼리스크 들어갔습니다. 3600 이상 카드가 팔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맹독충 쉘도 뮤탈리스크 공습 가시적 복병 아니 왜 이렇게 구려? 아, 조금 안 좋긴 한데. 이거는, 회전차 있으니까, 락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 보물사냥꾼 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긴 할 거거든요? 요거에서 갑시다. 일단 독성이랑 제거축이지. 태양의 은혜 광란. 태양의 은혜 주죠? 최대 체력. 오마 2%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거. 그리고, 내면의 힘은 안 돼. 내면의 힘보다 다른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가시옴 사거리 늘어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취소 한번 누르고 업그레이드 한번 더 봅시다. 호식 좋아요. 호식 가장 좋은 거 나왔다. 이 카드의 윤시 저그에 처치하면 체력 50만에 급수합니다. 이 감염 구덩이 같은 경우는 산란을 하는데 그 감염된 해병을 만들어주나요? 감염된 해병이 솔직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공중을 잘 잡아요. 근데 아포칼리스 같은 경우는 공중을 좀잘 잡아주는 게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준비해줍시다. 다음에 할 거면 중력폭탄 정도만 곁들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감염되는 지 많아가지고 공중에 있는 거 끌어내릴 수 있는 중력폭탄 업그레이드 곁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포칼리스크는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죠? 크기가 크고 집속로켓, 광란 이런 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세고요. 보시면 포식 때문에 체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좋아. 아포칼리스크랑 지금 나쁘잖아. 대구축이니까 한번 또 부화도 가능하고 부활도 가능하고 군단이 살아난다. 여기서 일단 해줘야 되는 게 칸을 봐야 되거든. 진입 여기로 해놓고 보물사냥꾼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얘 해병과 전차가 반응로에서 해병을 소환하잖아요. 감염구덩이가 지금 계속 이 해병을 소환해가지고 여기 고치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거 해주면 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오르고 얘 팔고 롤 돌리면서 필요한 것만 잡을게. 보물사냥꾼 하나 더? 너무 오반데? 너무 많아요. 히오스 잠복 히드라이스크 5레벨이지. 롤 돌려보자. 어차피 발견하니까 타락기. 타락기는 되게 좋지. 팔고 군단이 그러면은 너 해병 있지. 공사 말라시라. 말라시가 너무 좋아서 말라시 보관 일단 하나 해줘. 다른 것보다 그게 낫겠는데? 근데 이번에는 해병이 늘어나긴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먼저 발동되죠. 왼쪽에 있는 게 먼저 발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별로 안 나와. 그쵸? 다음 턴부터 이제 반응으로 해서 행사 쭉쭉쭉 될 거예요. 레벨 더 찍어버려야겠다. 그냥 아예.
아예 고벨류 보자. 17,500. 뭐야? 영멸자? 아르타니스. 영멸자. 좀 센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여섯 개? 많다. 여기 나중에 좀 위험하겠다. 저기 잘 컸는데. 아르타니스라서 나중에 물량도 많을 거고. 나중에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일단 아포칼리스크. 아우. 대구축 근데. 대구축. 피차죠? 태양연애니까 좀, 아, 빨리 찰 줄 알았는데. 세네. 너무 세네. 영멸자가 공중공격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좀 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무리군주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어림도 없네. 역시 영멸자입니다. 지금 타임에 영멸자 엄청 세지. 근데 물량이 많아지면은 이길만 할 거예요. 아직 물량이 적어서 군단이 살아난다. 약한 거라. 해병 두 개, 해병 두 개. 레벨업. 업그레이드. 영능 쓰고. 완료. 난민수요 가시적 복병, 미탈리스크, 잔혹한 연수. 이거는 솔직히 가시적 복병이 좋은 편이고요. 뭐 난민수 용소를 간다고 하면은 공중을 지금 어느 정도 컷을 해줄 수 있어서 난민수 용소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가면 있으니까. 잔혹한 야수도 괜찮고요. 고민이네. 근데 이게 앞에서 가시적 복병이 일단 하나 하자. 지금 4200 밸류지. 팔고 가시 양쪽으로 들어가죠.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어쨌든 보물사냥꾼은 팔 거예요. 저거는 무조건 팔 건데. 유전자 변이 해줘야겠네. 그 공산할 건 팔 건데 얘를 끝까지 가져갈 거냐 요걸 고민하고 있어요. 호식에다가 업그레이드 마지막 하나를 흡혈 내면의 전자기장으로 20% 흡혈. 광란이 제일 좋긴 한데 흡혈 하나 챙기죠. 피해 20%만큼 회복. 군단이 살아난다. 22,450. 이 변형체가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변형체가 앞에서 같이 아포칼립스카랑 몸을 해주면 좋아가지고 죽을 때 맹독충 두 마리가 또 소환이 되죠. 변형체 같은 경우 몸도 잘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넣어주세요. 왜냐면 아포칼립스 혼자 맞은 아포칼립스카 아무리 세도 그죠? 솔직히 녹을 수밖에 없어요. 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케이 좋았고요. 확실히 가벼운 데미지 지금 많이 셉니다. 슬슬 1등이 누군지 봐봐야겠다. 군단이 살아난다. 이 유전자 변이 좋거든. 일단 보관해놓고 중금의 소나기 로이돌리 발견부터 스투코프. 저거가 아닌 6단계 미만의 카드 레이너 워피드. 어? 유전자 뭐야 이거 미쳤는데? 레이너 회전차 있으니까 뭐 키울 수는 있지. 잠깐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황금을 본 다음에 일단 요거 해주고 이거 팔고 진입해서 황금 뭐 나오는지 확인만 해보고 거대 개수 죽음에서의 적용률 조정경. 거대 개수 나쁘지 않거든요. 거대 개수 들어가고 공중 정리 잘해주면 나쁘진 않으니까 그럼 이번 턴에 말라시를 하고 보물사냥꾼 팔아가지고 레이너 들어가게 하고 유전자 편집 팔아서 애들 세주고 무리군주 지금 많이 넣었습니다. 타락기 하나 더 나왔다고? 어? 잠깐만 회전차 팔아버려야겠는데. 타락기 무리군주 지금 많아지는 거 너무 좋거든요. 판매 요렇게 합시다. 자가로 나왔다. 미쳤다. 원하는 게 다 나왔는데요? 이거 가져가야겠네. 무리군주 지금 일부러 많이 넣었거든요. 앞에서 몸에 주라고.
무리군주 펌핑이 많이 됐어요. 이게 무리군주가 공생충을 보내가지고 공생충이 잠깐 몸해주는 게 되게 크거든요. 후반 갈수록 되게 좋아요. 무리군주 물량을 늘릴 수 있으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부러 챙겼고. 요렇게 되면 지금 뭐 너무 세죠? 내가 락 잡아놨나 자가라? 말하면서 하느라 지금 기억이 나네. 후식. 와 아포칼립스 개세다. 잡아놨겠지. 자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고. 마지막에 자가라 넣고 자가라 위치가 맨 마지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거덱에서 해변가전차 이제 팔아야 되고. 근데 사실 해전차를 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해전차를 좀 못 가져가는 게 좀 아쉽네. 군단이 살아난다. 구하는 바퀴 레이너. 일단은 거대의 수를 원래는 써도 문제는 없어. 일단 자가라 보관하고 롤 돌려보고. 어차피 난 풀레벨이야. 레이너 하나 더? 부하장. 부하는 이드라이스크. 부하장 같은 경우가 성장폭은 나쁘지 않은데 레이너를 버려야 되나 잠깐 고민이네요. 거대 개수를 포기해야 되나? 말라시 거대 개수 들어가고 자가라 마지막에 칸이 안 맞는다. 칸이 안 맞아. 일단 넣고 자가라 맨 마지막에 넣고 말라시 파는 건 막 거대 개수 일단은 들어가고 거대 개수가 8학기를 획득하고 라운드를 인정한 적은 수호군주 2개 수호군주 2개도 좋아가지고 지금 했거든요. 지금 고민한 게 레이너를 끝까지 가져갈 거냐 고민하고 있어요. 부하장 부하는 히드라이스크 판매. 어차피 팔아야 되고 자가라는 암호 카드가 부하할 때마다 부하는 이 카드에 추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 보자. 필요한 게 이게 낫겠다. 요거 챙기고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죠. 부하장이 부하할 때 이미 두 개 더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기본적으로 팔아가지고 아포칼리스크 하나 늘리면 어떨까? 요거 생각했어요. 아포칼리스크 너무 적잖아요. 아포칼리스크 덱인데? 아포칼리스크 좀 더 늘려줄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레이너가 지금 버프가 너무 좋아서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포칼립스를 안 쓰기에 너무 아깝다. 오케이 지금 세죠? 나중에 해병 늘려줄 수 있으면 해병 늘려줘야겠다. 감염 친구가 이제 성장이 좀 약간 많이 더뎌져가지고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남은 사람 만천이고 만육천? 유령? 유령이 좀 세네. 무리군주, 수호군주 거대계수도 팔 생각할 수 있다? 너? 군단이 살아난다. 2만 900. 일단은 감염구덩이 팔 수는 없죠. 너무 세니까 부하장 1900. 그러니까 여기 바퀴 이미 들어가 있지 않나? 바퀴 들어가 있고 최종진화 일단 보관해놓고 거대계수가 2500 보관. 부하장, 기기감염, 유엔자베니 타락기, 부하장, 여왕, 수호군주, 감염데미지 점막종영 여기에 유엔자베니 해가지고 팔고 또 돌리고 알라라크 최고의 친구 한번 더 돌리고 5레벨에 좀 쓸만한 친구가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나오네. 롤 다 돌리고 마무리 해줘야겠다. 5,4 롤 다 돌릴게요. 일단은 업그레이드가 이제 여기만 좀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감염구덩이 광란 피해량 증가죠. 그리고 나중에 중력폭탄 정도만 하나 챙기는 걸로 합시다. 지금 원래 고치가 저기 있어야 돼. 알지? 고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카드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네. 뭐야 저분 팔았어?
아, 유령이구나. 오케이. 47,000. 저기가 세구나. 오케이. 일단 아포칼립스 그 너무 세가지고 아르타니스는 일단 잡았고. 변신술을 이길 수 있을지, 유령이나. 요것만 좀 걱정해봐야겠네요. 와, 진짜 개쎄. 아포칼립스 하나만 있어도 진짜 든든하네요, 근데. 너무 많을 필요도 없네. 하나만 있어도 개든든해요. 히드라이크 딜. 무리군주도 많아가지고 지금 엄청 세고요. 어, 1대1이다. 나 라이프만 한 번 정도는 질 수는, 저도 괜찮은데. 그거는 봐야 된다. 일단 잔혹하냐서 보관해놓고, 너 몇이냐? 3100, 2500. 말라시, 레이너, 부화장, 아르타니스. 에베아지, 군단력 1250이고. 돌리고 돌리면서 부화장. 아니, 뭐 없나? 좀 쓸만한 거? 영, 맘에 드는 거 안 나오네. 그나마 그냥 군단 여왕 잡아야 되나? 일단은 잔혹하니아서 들어간 다음에 팔아주고. 이러면은 고치가 있으니까 부하가 더 잘 되면서, 그쵸?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돌리고. 나오는 게 없네. 필요한 게 안 나오네. 아! 항공관제 정도면은 더블이면은 잡을만 한데? 여기 나중에 넣어주고 계산 잠깐 해보고 있어요. 여기 다음에 무조건 수화장 올라가거든? 잡아놓기만 해보자. 군단여왕 지금 팔기는, 사실 군단여왕을 팔아가지고 최종진화물 들어가는 게 진짜 맞긴 하거든요. 아, 요렇게 들어가야겠다. 또 히드라크 들어가는 거 얼마나 있어? 보관해놓고 항공관제 해가지고 부하 갖고고. 업그레이드는 자가라를 하거나 가면구덩이 많이 했는데, 가면구덩이 훨씬 더 세니까 가면구덩이 업그레이드. 이렇게 포식 좋습니다. 포식. 이 카드의 인연시 적을 처치하면 체력 50% 급수한다. 51,000, 31,000. 51,000이라서 엄청 세거든요 지금. 다음에 아포칼립스 두 개 나올 수 있고요. 아, 이번에 이겨버리면 아포칼립스가 더 안 나오는데. 아포칼립스 하나 더 뽑고 싶은데. 이게 업그레이드 근데 너무 좋아. 재구축이랑 애들이 울트라이스크 이렇게 탱해주는 게 너무 좋고, 앞에서 잠깐 시간 벌어주는 거 너무 좋잖아요.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냥 밸류 가는 게 너무 차이 나죠. 그리고 무리군주도 많아가지고, 지금 무리군주가 앞에 몸 해주면서 감염댐벤시가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좀 잘 떠가지고 편안하게 이긴 것 같네요. 대공이슈. 요렇게 되면은 오랜만에 메탈 저그 해가지고 아포칼립스 한 마리밖에 없었지만 아포칼립스 한 마리 쓰면서 이겼네요. 좋아요. 승리!